김희철의 영 스트리트. 천상천하 희철 독촌.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중에서 가장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이 바로 목요일이라고 하네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일주일의 피로가 가장 많이 쌓이는 날도 바로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유독 시간이 안 가고 지겹고 피곤하고 그러셨나요? 45억 년에 달하는 지구의 역사를 24시간으로 압축해보면 인류가 지구에 머물다 간 시간이 고작 30초 정도 된다고 하네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형님부터 저 김희철까지가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달랑 30초라 이거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하는 2시간 동안 복잡한 일들, 어려운 일들 싹 잊어버리시고 범우주적인 관점, 아스트랄한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2010년 4월 22일 목요일입니다. 김희철의 영스트리트 뮤직 스타트. Hey, yo. Once again coming back at you. Here's another one. One MC Mong album. Three. Put your hands up in the air. Put your hands up in the air. Everybody's dream. If you're ready for some ice cream, let's go. 아무라부터 이 여자는 이미 내 거니까 너를 비켜 나는 야 사랑해 목마른 아그네 들뜨는 마음에 네 얼굴을 그리네 굳게 다친 이 마음이 녹아버리게 버리게 빠르게 믿음을 확인시켜줄게 오늘 밤이 너무 짧아 아쉬워서 못 보내고 네 나이가 아플까봐 너를 놓고 집에 가고 누가 봐도 상관없어 내 앞에는 네가 있어 너 하나만 사랑한다고 I wanna spend my whole life with you 네가 없으면 안 되는 내 아픈 이유 Every time I look at you 사랑해 I love you all day 남부거리에서도 나랑 얼간이는 없다고 그래도 너 하나만 사랑한다고 쉽게 녹아버린 눈 마음 상처받은 엔시봉 사랑은 아하하하 이슬길 You're my ice cream You're my ice cream I could wan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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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I need You're my ice cream You're my ice cream MC몽의 아이스크림 듣고 왔습니다. 치명적인 유혹의 라디오 김희철의 영스트릿. 안녕하세요. 김희철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지구의 날이라고 해서 8시부터 10분간 불을 끄는 이벤트가 있는데 거기 참가하신 분들이 꽤 있나봐요. 아, 그럼 지금 불을 끄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영스트릿도 불 끌까요?
자, 저도 말 안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시작. 농담이지롱.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전기를 아끼고 또 이 물도 아끼고 또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유엔이 지정한. 그러니까는 물을 아껴서 우리 더 깨끗한 지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문자를 기다릴게요. 시간 흘러가는 게 지루하기만 할 때 여러분들은 주로 뭘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고릴라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본격적인 순서 시작해볼까요? 김희철의 영스트리트 1부 아이고는 알바몬, 한국 디지털 위성방송, 메리츠 중금증권과 함께합니다. 알바몬. 3D TV 사놓고 부부가 싸워요. 아내는 3D 방송 안 나온다고 난리예요. 애 같아요. 남편은 진땀만 빼요. 무식해요. 이럴 땐 스카이라이프가 정답이에요. 24시간 3D. 우리나라는 스카이라이프 뿐이니까요. 3D TV는 스카이라이프 달아야 본전 뽑아요. HD는 스카이라이프. 3D도 스카이라이프. 매력이 철철 미모가 철철 Gi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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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ure Gimme gimme young street 영수 make me smile 영수 my mind 8시부터 10시까지는 영수가 진리 아메리카노보다 더 향긋한 방송 SBS 배칠점칠 영수가 진리 김희철의 Young Street. Yeah. 디제이 원맨 1인 다이어 개인기 쇼 영스 드라마 시즌 1 제14화 거기 너. 저는 중학교 3학년의 여학생입니다. 평소처럼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문제풀이만 하던 학원 선생님,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부셨는지 그날은 저희들에게 공식을 물어볼 거라며 선전포고를 하셨습니다. 자, 조용히 조용히. 내가 평소에는 질문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졸고 딴짓하고 안 되겠어. 오늘은 내가 한 사람씩 일으켜 세워서 수학 공식 물어볼 거야. 알겠어? 어, 안 돼요. 선생님 그냥 문제나 풀어. 시끄러. 다들 가고 단단히 해. 그렇게 수업은 시작되고 선생님은 평소처럼 침을 튀기며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아, 그런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선생님의 목소리가 다정한 자장가처럼 들리는지 허벅지를 꺼짚고 눈을 아무리 비벼도 자꾸만 선생님이 두 개, 세 개로 겹쳐 보이면서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들 책 덮어. 저기 버섯머리하고 안경 쓰네. 그래, 거기 너. 선생님의 손가락이 저를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잠결에 휘둘러보니 버섯머리 안경을 쓴 애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하고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 그네 공식 말해봐. 그네 공식이래. 그게... 저는 눈을 감고 기억을 되살려 그네 공식을 외웠습니다. X는 ES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는 B의 제곱. 그 다음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절망적으로 눈을 떴는데 아 글쎄, 선생님이 바로 제 옆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황당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말이죠. 아니 너 말고 네 뒤에 시킨 건데 버섯머리 너 해봐.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정말 제 뒤에 진짜 버섯머리 안경 쓴 애가 앉아있는 겁니다. 좌절하고 앉으려는데 선생님이 제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외운 너 그네 공식 틀렸으니까 내일까지 50번 쓰고 외워와. 괜히 혼자 일어나서 시키지도 않은 그네 공식 외우다가 숙제만 덤탱이 쓴 저. 아, 괜히 일어났어.